탄소세 발의 기자회견 할 건데요. 잠시 사진 한 장만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회 기본소득 탄소세법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당론으로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을 발의합니다. 2026년 EU 탄소국경 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 체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2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탄소세 도입을 모든 원내정당들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는 탄소세 법안은 탄소세법과 탄소세 배당법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탄소세 법입니다. 탄소 배출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고 탄소세수 전액을 전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왜 기본소득 탄소세법인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이야말로 탄소세 도입 방안 중 가장 강력하고 또 유일하게 실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탄소세 배당 없이 탄소세는 결코 도입할 수 없습니다. 탄소세 도입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교정조세의 결합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만 탄소세 도입을 찬성하는 정치권과 관료들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단체조차 이를 외면하거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류세 인상에 저항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을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하며 탄소세의 역진성을 극복할 방안이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작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 1톤당 6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1인당 연간 11만 원을 배당하는 탄소 배당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도 전체 가구 중 77.6%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 등 구매력에서 이득을 보면서 소득 분배 또한 개선되어 분배적 형평성이 개선된다라고 그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난방용 연료에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 중에 3분의 1을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후 스위스의 난방용 연료 탄소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30%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탄소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 연료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탄소 배출 1톤당 12 스위스 프랑으로 시작했던 부담금을 2019년 96 스위스 프랑까지 8배나 올렸지만 탄소세 배당과 연동한 덕분에 프랑스처럼 거센 조세 저항을 겪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일반 회계에 편입시키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고소득층의 혜택을 집중하는 소득세 감면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도 탄소세 배당과 결합하는 것이 분배적 측면에서 더 정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는 겁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포함한 3,500여 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월스트리트저널에 탄소세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탄소세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비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탄소세를 통해서 얻어진 수입은 국민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이 형평성과 정치적 수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탄소세 도입은 가장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기후운동단체 플랜 1.5의 보고서는 21대 국회의 주요 기후법안 10개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어서 내년 중 통과된다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의 92%가 달성되고 2026년부터 5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누적치만 8억 7,750만 톤에 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 5년간 3억 3천 톤 전체 누적 감축량의 37.6%를 차지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높은 1등 법안이 바로 제가 발의했던 탄소세 법안이었습니다. 탄소세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부의 연구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공동발주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탄소 가격이 톤당 4만 원이 되면 전환 부문에서만 2020년 대비 1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선 탄소 가격이 톤당 6만 원 이상이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IMF는 한국의 탄소 가격 제도가 거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의 가격을 매기고 있음에도 톤당 20달러 선에 그쳐 있는 탄소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에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1톤당 75달러, 우리 돈 8만 5천 원 정도의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IMF는 탄소세 도입으로 한국은 GDP의 1.3%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얻으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목표치 28%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내의 분석들과 거의 유사한 결과입니다. 탄소세가 화석연료 가격을 증가시켜서 시장 퇴출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국내외의 정량적 연구 결과로도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의심해야 할 것은 탄소세의 정책 효과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의 의지인 셈입니다. 셋째, 탄소세 없는 탄소 가격 제로는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가 최초로 탄소세법을 발의한 후에 탄소 배출 기업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면 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을 억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지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개 기업이 책임질 수 없는 오염비용을 저렴하게 누리면서 이익을 취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비용을 사회가 그리고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체제를 계속 그렇게 놔둔다는 건 일개 기업이 망하는 일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기후경제체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 기업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6%를 차지합니다. 포스코, 남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 C&E, S-Oil 등 모두 대기업이거나 한전자회사인 공기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충분한 자산과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들만 탄소 중립을 달성해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탄소세는 단순히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세금을 매겨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안 하면 탄소세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탄소세로 기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세가 없어서 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으로 세계 무역 공급망에서 탄소 장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이미 시험 운영에 들어갔고 오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가 고스란히 부과됩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EU CBAM이 2030년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8조 2,456억으로 EU 총 수출 예상액의 11.3%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으로 10대 수출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철강, 기계 등 대부분 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 구조는 아리백 미달로 인한 공급망 위험에 이어서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탄소세 도입이 불발되어서 글로벌 탄소 가격 제도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국가 세수로 걷어서 활용할 수 있는 탄소 부담금을 다른 나라의 관세로 고스란히 내놓아야 합니다. 2중, 3중으로 국가 경쟁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이 기후위기와 국제적 탈탄소 구조조정에 대한민국이 대응할 골든타임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탄소 배출을 대기업과 발전 공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손해규모만 강조하면서 해결을 미루고 미룬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파급효과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세 도입을 통한 탄소 가격 체제의 개편,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 인내 자본의 투자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탄소세 배당, 탄소세 기본소득은 그 배당 금액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이 먼저가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오히려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 중립이 실현되면서 탄소세 배당, 탄소세 기본소득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늘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탄소세 배당은 지금의 탄소세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세의 역진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 저항 역시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의 탄소 감축 목표에 따른 탄력적 조세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탄소세의 교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입니다. 작년 5월 지난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탄소세법 심사가 다시금 재개됐지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심각성에 비해서 정치권의 논의는 너무나도 부진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57조는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 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땅히 탄소세 도입은 국가적인 중요 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 세제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일몰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 논의, 이제는 끝을 맺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당론대로 22대 국회에서 탄소세와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